케이지 모빌리티 액티언의 실내가 어제 공개되었습니다. 액티언은 다이나믹 쿠페 스타일의 스타일리시한 SUV로 나올 예정이고 전체적인 실내 디자인은 기아의 EV 시리즈가 연상되는 12.3인치의 디지털 계기판과 12.3인치의 중앙 디스플레이가 적용된 파노라마 디스플레이가 적용되었습니다. 차량의 가격은 8월 초에 공개될 예정이고요. 언론에 따르면 사전 예약 대수가 3만 5천 대에 이른다고 합니다. 보통 우리가 말하는 사전 계약 대수가 아니라 예약 대수라고 하는데요. 8월 초에 액티언의 세부 정보와 가격대가 공개되면서 본격적인 사전 계약을 진행할 걸로 보입니다. 액티언의 실내는 KGM의 디자인 철학인 파워드 바이 터프니스를 바탕으로 실내 또한 수평형의 레이아웃을 갖추면서 차량이 좀 더 넓게 보이도록 디자인하였습니다. 렉스턴 때부터 볼 수 있었던 쌍용 특유의 스티어링 휠 디자인도 액티언에서 좀 더 다이나믹하게 바뀐 걸 볼 수가 있는데요. 새로운 두 가지 버튼이 있습니다. 한 가지 버튼은 즐겨찾기 버튼으로 보이고 또 다른 하나는 오토 홀드 버튼입니다. 무선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지원하고 업그레이드된 3D 어라운드 뷰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실내는 블랙과 브라운 두 가지 색상이 공개가 되었는데 시트는 천연 가죽과 인조 가죽 두 가지를 선보일 예정인데 퀼팅 패턴도 적용되었습니다. 그리고 스웨이드의 도어 센터 트림이 적용되어 있고 로즈 골드의 컬러 몰딩 라인과 트윌 카본 패턴 가니쉬와 블랙 우드 패턴 가니쉬가 있고 크리스탈 소재의 토글 타입의 전자식 변속 레버가 적용되어 이러한 디테일에서 차량을 좀 더 고급스럽게 만든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외관 색상은 총 7가지입니다. 그랜드 화이트와 스페이스 블랙, 로얄 코퍼와 아이온 메탈이 있고요. 그리고 라떼 그레이지와 포레스트 그린, 그리고 댄디 블루가 있습니다. 일단 실내 색상은 카멜 베이지 시트 색상을 넣으시면 상당히 좋을 것 같고요. 외관 색상은 소비자의 기호에 맞춰서 선호하는 색상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시다시피 액티언의 모델 전면부에는 건곤감리에 대한민국을 상징하는 문양을 넣은 게 특징이고 그동안 국산차에서 보기 힘들었던 색다른 시도에 C포스트 디자인이 적용된 게 특징인 차량입니다. 액티언 후면은 랜드로버가 연상된다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 간단히 액티언의 실내 살펴봤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